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일인데요. 한 번은 LA 한 사거리에서 정전이 되어 교통신호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자 한쪽 방향으로 차 한 대가 지나가고 다음에는 반대쪽에서 또 다른 차가 지나갔습니다. 마침 그때는 교통경찰이 한 명도 없었는데도 이렇게 운전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운전을 했기 때문에 신호등이 꺼져 있었는데도 차량들이 막힘없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. 또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끼어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앞차와의 거리를 넓혀주어 상대방 운전자가 끼어들 수 있도록 양보를 해줍니다.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글로벌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.